가수 화요비가 콘서트 도중 실신했습니다. 30일 5년 만에 단독 콘서트, 그 사람 화요비 무대에 선 화요비는 오후 8시 40분쯤 세 번째 곡을 부르다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는데요. 소속사 측은 의식 회복 후 병원에서 정밀 검진을 받았고 현재는 집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며 병원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실신했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이날 콘서트는 중단됐으며 관객들에게는 티켓 환불 조치가 이뤄질 방침입니다. 그러나 오늘 공연은 화요비의 의지에 따라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